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. 가슴 아픈 첫사랑, 절절했던 짝사랑,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,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. 여러분들의 연애 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.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, 러브 에피소드. 애교 천재 저 영지, 보이스 천재 정대현 씨와 우리 소연 언니와 함께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 여러분. 일주일 만이에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박소연이고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좀 특별하게 오프닝을 시작해봤네요. 우리 센스 있는 두 분 정말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뭐 오늘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왜 특별하다고 하지 하시겠지만 늘 듣던 우리 애청자들은 야 정말 두 사람의 센스를 칭찬해요. 영상으로 보신 분들 뭐야 그렇죠. 이거는 있어. 영상으로 네. 보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. 에어컨이 확 나와서 나온다. 다행이에요. 진짜 너무 심장 네.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네, 저도 등골이 지금 잘하시네요. 정말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의 네. 센스 칭찬해. 어떻게 눈치챘어요? 저는 언니가 그 원래 이렇게 바로 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해야 되는데 네. 나는 언니가 맞아. 이런 표정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었거든요. 조금 진짜. 늦는 언니의 타이밍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은 더 늦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네. 뭐지 정말 감사해요. 아닙니다. 진짜 사랑합니다.